흥농TV입니다. 저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임상근 사장님 댁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금년에는 날씨가 고르지 않아 갖고서 뭐 모든 농사가 어려웠잖아요. 그 가운데도 우리 양파 농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예. 매일 지속되는 비로 인해서 양파 파종할 때 밭을 못 만들어 갖고 제때 파종을 못 해 버렸는데, 올해 우리 임 사장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지만은 미리 밭 준비를 했다가 묘를 붓기 때문에 올해 묘를 최고 잘 기르셨다며? 묘상은 큰 문제 없이 잘했어요. 예. 묘상은. 그것도 뭐가 또 남았었다며? 이제 그 고열에 예. 그 한번 쳐가 잘못 쳐서 그때 조금 고생했는데, 예. 뭐는 좀 남았어요. 올해 임 사장님은 몇 평인가요? 지금 말 한 6, 7천 평 될 겁니다. 예. 우리 박 사장님은요? 7,500평.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년 와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3년째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올해 변화한 게 하나 있네. 예, 예. 이제 검은 멀칭을 예. 아우 인건비도 많고 풀 때문에 예. 예, 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좀 실험을 해본다고 하얀 비닐을 조금 씌워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흑색하고 백색하고 지금 사장님 예. 2만 평 중에서 백색이 지금 몇 평이에요? 한 2천 평? 천여 평. 천여 평? 네. 그리고 나머지 19,000 평이 네. 흑색. 한 5,6천 평은 흑색. 흑색. 네. 올해 또 박 사장님도 다 전면적으로 흑색을 하셨나요? 아니요. 한 5천여 평 흑색. 그다음에 2,500 평은 백색. 백색 멀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색, 백색을 한 이유는 이제 제초 문제 때문에 이제 수량 비교도 올해 그렇죠. 해보시고 네. 이제 결과가 좋으면은 내년에 이제 다 흑색이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양파가 정식을 며칠경에 했어요? 저는 1일부터 했고, 네. 네. 우리 형님은 좀 더 31일. 31일. 11월 1일. 네. 이틀간에. 금년에는 그냥 모든 농사가 비가 오고 날씨가 고르질 않아 갖고 번개불에 콩고 먹듯 일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빌로는 제 땅 살리기 유기질 들어가고 묘에서는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이제 묘상에서 이제 침지 저기 뭡니까 관주 처리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밭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땅 살리기 들어가고 토양 살균제 들어가고 살충제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색이 됐든 백색이 됐든 이제 멀칭하기 전에 전면 제초제 뿌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면 제초제 뿌려감에 비닐 피복해 갖고 이제 정식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온 이유는 이제 흑색, 백색도 비교할 겸 또 양파를 정식 후 월동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뿌리 내림이 빨라야 되고 이제 그게 빨라져야 땅들림, 난리 추워도 땅들림 현상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이제 지금은 춥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또 월동 기간 중에 또 너무 우짜라버리면은 동해, 냉해 또 무릎병의 원인이 되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우리 사장님들하고 네. 의논해보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흑색 멀칭도 이제 제초제 뿌리고 이것도 다 뿌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심고 나서 이제 심은 자리가 토양이 파괴됐으니까 또 풀이 거기서 올라오거든.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다가 또 제철을 뿌려야 되죠. 여기다 이제 조금만 말리면은 사람 예. 걸어다닐 수 있으면 뿌리게요. 예, 빨리 그래서 이제 듀스 입자에 뿌리실 거죠. 그걸 예. 뿌려주시고 올해 우리 사장님은 아주 뭐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 아이고. 제가 이제 매년 고생을 좀 덜한 편이죠. 매년 와갖고 우리 사장님 양파 정식하고 나서 초기 불관리가 예. 2년 동안 안 돼갖고 애먹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그냥 비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물 주는 일은 이제 잊으셨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관리는 월동 전에 뿌리 확보를 위해서 이제 네. F100 하나로 또 요거 이제 제초제 뿌리고 한번 주시고 15일 있다가 한번 더 뿌려주시면은 이 뿌리 확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짜람 방지가 안 되고 이제 튼튼하게 자라니까 날이 춥더라도 동해, 냉해, 습해로부터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꼭 두 번은 좀 꼭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제가 이제 경기도 양평이라든가 또 신안 쪽에 이제 이 멀칭 흑색, 백색 또 그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별반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백색 멀칭은 이제 날이 추우면은 지온 확보 때문에 뿌리 발달이 잘 돼서 좋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4월달, 5월달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양파는 이제 생육적온이 16도에서 한 22도 정도에서 잘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또 생육이 멈춰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흑색 물칭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흑색이 됐든 백색이 됐든 월동견에 뿌리 확보만 충분하면은 지난해 다른 데 다니면 보더라도 수량에 별 차이는 없더라.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색 물칭을 해놓으면은 이제 제초제만 확보하면 헛골만 이제 확실하게 제초만 하면 되는데 매년 이제 이 백색 물칭을 하면은 이제 이 구멍 옆에서 나오는 이 풀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흑색을 하니까 이번에 제초제만 잘 주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봄에도 제초제 한번 더 뿌리나요? 네. 봄에도 제초제 한번 더 뿌려야 돼요? 아니, 안 했는데 올해는 하려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후에. 예. 초벌하고 나서. 초벌을 그러면 이제 3월 한 초 그렇죠. 중순 정도 되겠네. 네. 그때 다시 이제 드립질 한 번 더 뿌려갖고 네. 완벽한 제초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임 사장님은 이제 지난해 제가 와서 봤지만은 이 헛골에서 풀 나오는 제초제가 늦으니까 이 바람 통풍이 안 돼갖고 이 비대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잘 해주시면은 흑색 멀칭 관계없이 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해볼랍니다. 또 그때 와서 한번 또 봅시다. 그리고 우리 박 사장님은 또 양파 이제 또 전문가시잖아요. 월동전에 양파 재배에 대해서 좀 우리 또 농가들한테 우리 사장님 나는 월동전에 이렇게 재배를 이제 했다.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글쎄 뭐 애람된 말씀인데요. 예. 예. 흑농 4종 세트로 예. 인해서 예,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예. 거기 이제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물 관리가 잘 돼서 별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야, 흑색 필름을 사용한 이유는 예. 제초 문제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초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초제 관리 확실히 하고 또 이 겨울을 나기 들어가기 전에 네. 뭐 흑농에서 이제 그 나오는 그 FA100이나 하나로뚝 이런 것을 기존 약제에 또 혼합해서 한 네. 2회 정도 네. 하고 겨울을 맞이하려고 지금 매년 2년 동안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FA100하고 이제 하나라뚝을 주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등록된 약제 줄 때 예. 이 월동전에 뿌리 확보도 중요하고 엽수 확보도 중요하잖아요. 예. 또 이게 우짜라 버리면 이제 동해 냉해의 원인이 또 되고 그렇죠. 물림병의 원인이 예. 되기 때문에 꼭 두 번은 좀 주십사는 예.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번 또 예. 많이 하면 세 번 정도까지 하면 예. 더욱 좋죠.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시간적으로나 또는 예. 온도 문제 때문에 한 두 번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두 분 사장님한테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지금 13구를 심었잖아요. 예. 이 8구나 뭐 6구 정도를 좀 해주셨으면은 좀 좋겠는데 지난해 그 변산에도 견학 갔다 오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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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기계 장비 문제 때문에 못하고 계신가요? 왜 못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저희도 또 그 부분을 절실히 예. 지금 느끼고 있는데 예. 영업하시는 그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예. 동시에 일을 밀리다 보니까 그것 좀 꺼려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심으시는 분들 전국적으로 이제 인부 문제 때문에 그 인부들이 힘드니까 그걸 꺼려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는 싶지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올해 12공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숙제예요, 숙제.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8구 정도만 해주셔도 상당히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죠. 저희들도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산에 가보셨지만 그 신택수 사장님네 두둑 90, 예. 이랑복 85. 예. 그래갖고 4줄로 심은 4줄로 심었는데도 평당 50kg씩 이렇게 수확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13구에다가 주수는 많이 들어가지만은 실질적인 수확은 작년에
30kg 될까 말까죠? 예, 작년 1.7 하셨나요? 30kg. 30kg 조금 넘었죠. 예. 뭐 이쪽 저쪽. 예, 그러니까 이게 40kg만 농사 지시면은 이게 굉장히 그 수확에 차이가 목표는, 많이 나는데. 목표는 40kg인데 대체. 그 예. 올해는 이제 흑색 멀칭에 제철을 확실히 해갖고 40kg 한번 도달해 보십시오. 예. 반드시. 예,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 예, 예.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둑이 넓은 그 이유도 수량이 떨어지는 이유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 작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임 사장님 2년 동안 제가 지켜봤잖아요. 우리 임 사장님은 이제 많은 면적을 정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정식하고 물관리가 안 돼갖고 2년 동안 물관리가 제일 허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그것만 잘해주고 제초관리만 잘해주셨다면 40kg은 무난했을 거라고 올해 밥은 알고 있죠. 올해는 제대로 났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완벽하게 네.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식 후에 비가 자라갖고 활착이 잘 되고 있으니까 40kg 했는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그리고 또 월동후에 관리는 이제 그때 가서 저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매년 하던 거니까 이제 약줄 때 등록된 약줄일 때 한 8회 정도 F100 하나로 또 이렇게 주시면은 수확할 때까지 큰 병 없이 다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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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예.